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은 김경수 전 의원의 경남지사 출마로 치러지는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 4명을 배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는 생태도시 김해 재생과 역사문화도시 김해 복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을 했는데 사실 생태계를 온전하게 복원시키기엔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자연화하고 자유한국당 서종길 후보는 비엄산 터널 조기 개통과 내외동 삼복도로 건설 등의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실내 비엄산 터널이 착공이 되면 동시에 착공을 한다면 김해 복합 내제시도 빨리 착공이 완공이 되지 않겠나. 대한애국당 김재국 후보는 상설 농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와 장유 김해 도서관 확장 등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자립형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무료 주차장 공영화를 제1순으로 공약을 걸었습니다. 무소속 이영철 후보는 경전철 적자 정부 부담과 김해 신공항 전면 재검토 등의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부영 건설원과 소송의 조기 종결과 장유 소각장의 이전 및 국도 58호선 장유 3개 구간의 조기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급격한 도시 팽창과 소규모 공장 밀집, 여기에 농촌이 혼재한 김해을 선거구. 이질적인 요소가 혼재한 지역의 균형 발전에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지 유권자들의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